예, 이번 시간에는 아규먼츠라고 하는 객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건 아규먼츠라고 하는 객체는 그 함수 안에서 그 함수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담고 있는 특히나 인자와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는 객체인데요. 이 객체가 사용 방법이 배열과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예, 유사 배열이라는 표현을 제가 써봤습니다. 자, 배열과 비슷하긴 한데 사실은 배열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자, 여기 제가 예제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 예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우선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제가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sum이라는 함수의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런 결과가 화면에 출력이 돼요. 예. 자, 코드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 함수는 인자값이 없어요. 매개 변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매개 변수와 인자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자, 이 두 가지를 그냥 똑같이 쓰는 경우도 있지만 좀 엄격하게 따지면, 자, a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이 함수가 예, aig1이라고 하는 예, 매개 변수가 있다고 하면 a하고서 1이라고 하면 이 값 있죠? 이 값을 인자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argument고요. 그리고 그 값을 값이 저장되는 변수 aig1 이것을 매개 변수 영어로는 파라미터 라고 불러요. 그래서 매개 변수는 변수이고 그 변수에 들어가는 값이 인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제가 호출하고 있는데 이 함수 자체는 현재 매개 변수가 없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인자를 하나, 둘, 셋, 네 개를 전달했어요. 자바스크립트는 매우 관대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 함수의 매개 변수를 정의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또는 매개 변수의 숫자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말이 이상하네요. 자, 인자의 수를 여러분들 마음대로 지정해도 에러가 나진 않습니다. 예. 매개 변수가 3개인데 인자가 하나인 경우에도 문제가 없고요. 매개 변수는 없는데 인자가 여러 개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에러를 발생시키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바스크립트가 가지고 있는 예, 친절한 면인데 사실 그런 친절한 면이 독이 될 때가 있죠. 예. 자, 그러면 제가 i라는 변수와 sum이라고 하는 변수를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이 i는 예, iteration을 위한, 루프를 위한 변수이고요. 그리고 sum은 얘를 굳이 여기다가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짰던 코드는 vari 이렇게 했었죠. 자, 언더바 sum은 우리가 출력할 결과를 담아낼 변수예요. 이따가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우선 포문이 도는데요. 자, 이 포문 안에서 arguments라고 하는 특수한 변수의 length 값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arguments라고 하는 것은 예, 약속되어 있는 자바스크립트와 우리 사이에 약속되어 있는 특수한 이름의 변수명이에요. 그리고 저 변수 안에는 arguments라고 하는 유사 객체, 유사 배열. 예, arguments라고 하는 배열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 배열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저 안에는 사용자가 전달한 인자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객체를 통해서 사용자가 전달한 인자들에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arguments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arguments는 배열과 유사한 사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arguments하고서 length라고 하면 sum이라고 하는 함수로 전달된 인자가
몇 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현재는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인자를 전달했기 때문에 아규멘츠 랭스를 하게 되면 4가 됩니다. 만약에 1, 2, 3 이렇게 했다면 얘의 값은 3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포문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사용자가 전달한 인자의 수만큼 이 포문이 반복해서 실행되게 됩니다. 자, 다큐멘트 라이트는 화면에 무언가를 출력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인자, 이 i라고 하는 것은 이 값이죠. 자, 첫 번째 인자는 문자죠. 아규먼츠 그리고 대괄호 안에다가 인덱스 값을 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첫 번째 인자로 전달한 이 값, 즉 1이라고 하는 값이 1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인자로 전달하는 값을 예, 이 argument라고 하는 아니, underbar sum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더했죠. 자, 플러스 는은 이거 제가 설명드린 기억이 없어서 설명드리면 a 플러스 는 1, a가 0이라고 할 때 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이것과 같은 뜻입니다. a는 a 플러스 1과 같은 뜻이에요. 이 두 가지 같은 뜻입니다. 즉 a의 값에 1을 더하고 그 결과를 a에다가 다시 넣는다 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sum이라고 하는 것을 실행을 하게 되면 자, argument로 인해서 여기에 그 입력값으로 전달한 이 값들을 underbar sum이라고 하는 저 변수에 하나씩 더해서 그 결과를 return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결과가 얼마겠어요? 2 더하기 1 더하기 2는 3이고 3 더하기 3은 6이고 6 더하기 4는 10이니까 자, 이것의 결과는 10이 되는 겁니다. 즉, 이 argument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sum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도 인자를 하나도 받지 않는데 우리는 지금 sum의 인자로 전달한 값들을 더해서 그 결과를 알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 몇 개의 인자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린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인자를 정해놓지 않고 그 함수 안에서 argument라고 하는 저 약속되어 있는 객체의 랭스 값을 체크해서 argument 안에 들어있는 값들을 하나하나 꺼낸 다음에 sum에다가 더해서 그것을 return해주면 예. 인자로 전달된 값들을 더해서 그 결과를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rgument라고 하는 이 객체가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length를 통해서 이 객체 안에 몇 개의 아니 이 객체가 이 객체를 포함하고 있는 이 함수가 몇 개의 인자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argument하고서 대괄호 안에다가 이렇게 인덱스 값을 전달하는 것을 통해서 sum에 유입된, sum으로 들어온 인자의 특정 자릿수의 값을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